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오늘은 백패킹 하려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백패킹 장소는 파리봉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 수련원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시면 한 800m 정도 된다고 해서 가장 단거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파리봉입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계획을 했었는데 날씨가 맑다고 해가지고 일출을 기대하고 이제 백패킹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흐림으로 또 일기예보가 바뀌었더라고요. 일몰이나 아니면 내일 일출은 그닥 이렇게 기대를 못하겠네요. 금정산에 진달래가 폈네요. 요즘에 진달래가 유명한 곳에는 좀 잘 안 피어가지고 결국 내일 금정산 가게 됐습니다. 파리봉까지 0.5km. 최대한 코스답게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아유, 제법 이렇게 피어있네. 제법 이제 진달래도 좀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벚꽃나무도 좀 있네요. 네, 예쁩니다. 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략 한 20분 정도, 17분 정도 걸리네요. 이제 가방에서 이제 빼볼까요? 아직 에어 매트가 없어서 이걸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저녁에 먹을 맥주, 오늘 저녁 짬뽕, 물뚤, 커피, 술안주, 드론, 밑에 텐트 밑에 까는 거, 텐트.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오늘도 없네요. 이 짜장 소스가 담긴 육포라 갑니다. 야경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숲이라서 야경이 별로 볼 게 없어요.